이어서 네. 이제 무대 크기에서 해보는데 뒤쪽이 상당히 넓어서 우선 저희끼리 정리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일절이 끝나고 저랑 찬이 형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아육대하자. 육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빵빵후 바로 들어. 여기 엄청 티 안 나게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따라. 너는 할 생각이 없어. 아, 몇 년 만에 또 붓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술 잘 나가는 그 미술부 형으로서 또 이제 비츠프엑스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쁘게 그려줄게. 지금 이 안에 넣는 거는 뭐예요? 뭘 넣는 건가? 어때요? 죄송합니다. 사실 진짜 그림 못 그려. 연필 잡는 것도 까먹었어. 버리는 거 그렇지. 그럴 때 표정 카메라를 보고 이 세 명이 이렇게 돌아 나가서 F I M to do da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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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eautiful X beautiful beautiful bam F I 자 F N I 예요. 네. 제가 작곡을 하지 않았지만 작곡을 했습니다. 아직 가사가 한 글자밖에 안 나왔어. 한 단어만 넓이. 비리플 X가 누구죠? 이거 끝나고 나가죠? 네. 배러요. 뭐라고? 비리플 X 배러죠. 아직 밝혀진 거 아닌데 그렇게 스파일까요? 아무리 이게 늦게 나간다고 해도? 어? 지금 뭐 하기 전이죠? 생방이요. 네, 생방이 전. 생방이 전인데요. 떨리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를 열심히 했고 또 우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배러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그럼 찍을래? 막 찍으면 됩니다. 얼굴이 요령이죠. 장난이고요. 아, 많이 뽀뽀해줬다. 살짝 이런 순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발라드 무대니까 이런 순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좀 뭔가 다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찍어봅니다. 이 사진 찍는 동안 눈 한 번도 감지 않아요. 그럼 눈이 저처럼 방금처럼 시리게 되죠. 팬분들에게 보여줄 생각이 들 때는 보세요. 까치발까지 보이죠. 온몸에 그 귀여움을 끌어다가 이렇게 로드투킹과 파이널 무대 준비하러 왔는데 또 따라오셨군요. 이 사람들이 진짜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부셔버릴 거야.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왜 나를 힘들게만 해. 누군가 말했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때 잠시 쉬다가 술 짧다고 이렇게 해야겠다 짧다고 누군가 말했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때 잠시 쉬다가 새요 좋아 오늘 스페셜 무대로 또 이 보컬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데요 어떤 노래 하시죠? B2B 선배님의 괜찮아요 합니다 It's 와, okay 연호가 또 사랑둥이 막내라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 또 거기서 막내이기 때문에 강민이와는 좀 다른 좀 괜찮은 막내를 맡고 있고요 그 보컬팀에서 좀 좋아해 주십니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강민이랑 다르네요 네 강민이랑 좀 다른 강민이는 우리 팀에서 좀 이렇게 좀 네 그렇거든요 저는 좀 달라요 오늘 하고 끝이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리베리 보컬팀입니다 베리베리 보컬팀 너무 높았어. 아, 그 주현우 스페셜 무대 뭔데? 아, 형. 아? 주현우 스페셜 무대. 노트킹 보컬 라인. 아, 기대된다. 레브 라인 스페셜 무대. 아, 진짜 너무 기대돼. 누구 껴 있는데? 누구 껴 있는데? 사람들. 후이 선배님. 아, 현재 선배. 아, 도진 선배. 아, 진짜 너무 기대돼. 서우님. 님. 아, 진짜 기대된다. 그리고. 아,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보지 마, 보지 마. 영원히 나오지 마. 아유, 정말. 에, 야, 연우야, 연우야, 1등 해라. 뭐, 경은 아니에요. 이거 화합의, 화합의 그 목적으로 인해 모여진 팀이에요. 인생 경쟁이야. 원래 내가 참가해야 되는데, 형이 한 번, 한 발 물러났어. 그래요. 야, 1등 먹고 와, 진짜. 오케이. 예. 누군가 말했죠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땐 잠시 쉰 아유 때리는 거지 아니야 먹었어 아 주현아 나 그거에게 아 잘하셨다 잘했다 주현아 아 너 씹었다 진짜 너가 끊는 게 아니라 말자를 감동 죽이는 거 그거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말하지 그런 거 감동의 동안이었습니다 아니 연호 진짜 너무 또 멋있는 무대 선물한 거 같아서 아 진짜 기특하다고 또 꼭 칭찬해주고 싶어 우리 배러들도 이 방송 본다면 좋아해주시면 좋겠어 맞아 와서 꼭 진짜 연호 기특하다고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배러들 와서 봤으면 나 노래 못했어 떨려가지고 나 예, 그리고 연호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딱 잘한 거 같아서 오늘 연호에게 칭찬 너무 감동적이었어 아낌없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래할 땐 칭찬 받아야지 야 여기는 무대만 잘하면 되겠다 일단 춤출 때 아 맞다 뷰리플렉스 해야죠 뷰리플 그냥 고생했어 연호 아 또 얘기해 형대신 잘했네 그냥 재밌게 하고 내려오면 배우들도 좋아하고 저희를 몰랐던 분들도 쟤네들 재밌게 노네 하면서 좋게 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허설도 해봤는데 깔끔히 잘 나와서 본방도 뭐 큰 실수 없이 지장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말을 무슨 그렇게 하냐 네가 그렇게 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했어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본방 무대 본방 무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찌리 안해 하지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아 가 영수 어제 생일이었는데
제 정확히 2시 44분쯤 생일 축하드렸습니다. 아 그때? 네. 그때 마지못해 한 느낌이 사실 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 느낀 게 정확히 뭔가 좋아. 생일 좀. 아니 아니 네 생일 때 뭐?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뭐 했는데? 기뻐했어. 어? 기뻐했어. 진심으로. 그리고 연호 오늘 잇 아이템이 있습니다. 연호의 안경이 연호의 캐릭터를 한층 더. 안녕 용진아. 뭐야? 어? 야야. 뭐 하네요? 나 모범생이야. 내 마음이 그러지 않았어. 마이드 보. 네. 족. 오늘 배러들이 좋아할 무대 또 준비했으니까 배러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할 거라 전 믿습니다. 배러들이 오늘 또 아주 우리 베리베리를 좋아해서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를 좋아해서 좋다라고 느낄 무대 또 준비했으니까.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사실 오늘은 무조건 실수 없이 잘하고 오겠습니다. 후회 없는 무대 하고 배러들이 참 좋아할 만한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하고 싶긴 해요. 이거 얼마나 좋아해 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전 무대들보다 떨리진 않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생방송 올라가기 20분 전인데요. 아, 일단 너무너무 떨려요, 진짜. 아, 예. 네. 그래서, 네. 어때요? 웃어. 긴장하지 마, 웃어. 하하. 좋아요, 좋아요. 긴장이 아주 잘 풀렸네요, 이 친구. 웃어, 웃어. 긴장하지 마, 웃어. 하하. 네, 저희 또 베리베리 또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 만들 거라 믿고 그럼요. 저희 또 이제 베러들에게 큰 선물 준비했으니까 네. 이때쯤에 공개가 됐겠죠? 공개 됐죠. 우리 베러들 진짜 또 한번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이제 노트킹 파이널 생방송 무대가 지나간 또 이 비하인드를 보면서 네, 또 이제 네. 또 그때 또 추억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러들 정말 정말 행복한 1년 반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희가 오늘 뷰티프렉스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실 때쯤이면 영상 당연히 나왔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무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큰 행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베리베리가 될 테니까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럴도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볼 수 있을 테니까 항상 마스크 잘 끼고 조심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배럴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빨리 보고 싶네요. 안녕. 여태까지 많이 뭔가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준비된 모습을 실수하지 않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마지막 무대 노트킹에서 마지막 무대를 완벽하게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럿들 실제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같이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화면상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파이팅 합시다. 아 화장실 오는 것 같아. 로트킹과 파이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파이널까지 기다려주신 저희 배너들 고맙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의미로 정말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뭐 물론 보여드리고 나서 이게 나가겠지만 그래도 봐주시고 저희 베리베리 뭐든지 잘하는 더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라는 생각 더 많이 많이 가주시고 가져주시고 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 짱 고마워요. 사랑해. 네 오늘 이렇게 또 로드킹덤 저희 3개월간 네 사실 4개월이죠 연습한 것까지 빠졌어요.
이제 로트킹덤 출연진 분들께서 또 팬들께서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좋은 기회로 또 이제 좋은 무대로 우리 배너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로트킹덤으로 많은 여러분들과 만나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너무너무 아 그래? 아 형 온다! 이 형은 놀라야 돼. 아까 올라갈 때 안 오고 우리 이거 우리 중에 무슨 사람 있어? 아 근데 네. 너무 감사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진짜 배너들 응원 챌린지도 그렇고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배너 그러면 저희 앞으로 또 이제 다가올 배너들의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배너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챌린지